문이 열렸습니다. 비켜줄래? 학업을 위조하고 헤라키즈들의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간 민설아. 반가워. 부모님 없이 혼자 가난하게 지내지만 천부적인 성악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늦었지, 미안. 청아재단의 이사장인 천서진은 민설아가 안나 리로 학업을 위조하고 과외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수석으로 입학하게 된 민설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 사인하고 나가. 저 다닐 건데요. 그러다 우연히 민설아는 천서진과 주단태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겁도 없이 그 둘을 상대로 협박을 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 이 학교 다닙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 대가는? 민설아를 감금하고 폭행하던 천서진은 당시 착용하고 있던 루비 반지에 피가 묻으면서 증거인멸을 위해 버립니다. 자신의 딸인 민설아를 죽인 사람을 찾아내려던 심수련은 천서진을 떠보기 위해 버렸던 루비 반지를 서진에게 가져다 줍니다. 기겁을 하네요. 천서진이 민설아를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심수련. 그 아이를 밀던 손은 똑똑히 봤어요. 심수련은 네, 천서진의 라이벌인 괜찮아요. 오윤희를 이용해서 천서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네,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때 주단태는 민설아가 살던 아파트의 싼 땅값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 정보를 입수한 심수련은 오윤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펜트하우스에 입주시키려고 합니다. 매물로 나와 있는 3동 501호 물건을 매입해. 소리 지르면 죽어. 뒤에 돌아보지 마. 죽은 민설아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베로나는 이사가 내일이야. 이제 와서 어떻게 안 가. 우리 집 내일까지 비워줘야 돼. 죽어도 이사 가기 싫다고 하지만 결국 엄마의 뜻을 따릅니다. 으휴, 나 여기서는 대신이야. 너 그거 부자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반대 같은 거 하지 마. 수만 가지 위기를 겪어내고 마침내 땅값이 치솟아 대박을 얻은 윤희와 로나. 심수련이 계획한 대로 헤라팰리스에 입주하게 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켜줄래? 헤라팰리스의 부모님들께서는 아주 고고하고 우아하게 축제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요새는 저런 식으로 축제를 하나 봅니다. 나도 가발 하나 장만해야지. 헤라상이 보이는 곳에서 와인을 마시는 부모님들. 헤라팰리스 뷰가 정말 좋네요. 근데 저게 뭐야? 규진이 놀랐죠. 저렇게 공개적인 곳에 그것도 헤라팰리스를 대표하는 헤라상이 옮겨서 죽은 민설아. 주단태는 헤라팰리스의 집값이 떨어질까봐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민설아의 시체를 유기하려고 합니다. 이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단태의 지시에 따라 다같이 민설아의 시체를 유기하는데요. 민설아의 집 근처에서 이규진의 시계를 발견한 심수련은 그거 스위스에서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켈레톤 시계라고 내가 말했지. 자신의 남편을 비롯한 어른들이 민설아의 시체를 유기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똑같이 되갚아줍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천서진, 청아재단 이사장의 이름을 걸고 데뷔 20주년이라는 큰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목 상태가 좋지 않은가 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갈까 두려웠던 천서진은 목이 좀 건조했나 봐요. 기사화하지 않으실 거죠? 공연을 뒤로 미루지 않고 섀도우 싱어를 구해 연습을 강행합니다. 네?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말이죠. 섀도우 싱어와 합을 맞추며 립싱크를 완벽하게 연습한 천서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습과 똑같이 불러야 한다는 거. 본 공연 무대에 선 천서진은 섀도우 싱어가 원래 연습하던 음보다 더 높게 부른 것에 당황하고 대기실에서 화를 내지만 정체를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오윤희. 청아예술제 때의 복수를 제대로 하네요. 가짜 소프라노.
돈이 많은 다른 주민들과는 달리 주단테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헤라펠리스에 입주한 강마리. 이제야 송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헤라펠리스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 목욕탕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법니다. 여느 때처럼 열심히 마사지 일을 하던 강마리에게 자신의 남편인 이규진을 통해 강마리가 목욕탕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상아는 강마리를 무시하고 농락하기 위해 강마리가 일하는 목욕탕에 찾아갑니다. 강마리의 자존심을 팍팍 깎아먹던 바로 그때 아줌마가 때를 그렇게 빡빡 잘 민다면서? 이분은 다름 아닌 강마리의 도움으로 생명을 되찾은 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생명의 의미를 하대하다니. 아까 그 얄밉던 모습은 어디 가고 아주 깨갱하네요. 죽은 줄만 알았던 심수련. 모두를 속이고 로건과 함께 주단테의 몰락을 위한 계획을 세워 다시 나타나는데요. 아니, 살아 돌아와놓고서는 왜 다시 주단테 별장으로 들어가? 아, 사건을 조작하려는 거구나. 역시 뛰는 주단테 위에 나는 심수련이네요. 심수련의 치밀한 계획으로 주단테는 나애교 살인 사건의 진범이자 심수련과 베로나 감금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빨리요. 빨리 앰뷸런스 불러. 이를 모두 알고 있던 천서진은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매우 놀란 척 발연기를 선보이는데요. 이거 밟지 마요. 이 순간만큼은 심수련도 천서진도 우리도 모두 한 마음 한 뜻이네요. 잘 가라 주단테. 서울대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주석경. 여기저기 합격하면 니들한테 피해 되잖아. 난 서울대 안 하면 돼. 경쟁자들을 하나씩 자신의 앞길에서 치우기 위해 아빠의 힘을 빌리는데요. 걘 어차피 수능도 안 본다면서. 결국 실격 처리가 된 하은별과 베로나. 역시 아빠 솜씨였죠? 엠벨의 그 멍청이. 또한 유제니에게는 그의 아빠를 살인자라 칭하며 실기시험을 포기하게 만들죠. 어우, 너무 악랄한데? 제 아빠를 쏙 닮았네. 이 모든 게 주석경의 지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심수련.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심수련은 주석경이 올바르게 자라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주석경이 주단테 뒤에 숨어 저질렀던 모든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을 내리죠. 퇴학. 천서진과 우유리처럼 하은별과 베로나는 영원한 라이벌. 청아 아트센터 상주 음악과 오디션에서 다시 한번 부딪힌 둘은 라 트라비아타 축배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주 키가 올라가는데요. 예정되어 있던 일이 아니었는지 당황하는 키가 올라간 거지. 사실 연주자들은 베로나를 위해 심수련이 매수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갚아주는 베로나. 결국 하은별은 당황한 나머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디션을 망쳐버립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마저도 베로나에게 빼앗기고 베로나는 시원한 고음과 함께 시청자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해주죠. 그렇게 자기 아빠인 주단테의 옆에 찰싹 붙어서 철석같이 믿고 있던 주석경. 아무나 다 가면 서울대가 아니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가 실현되었네요. 주단테는 자신의 친딸이 아닌 주석경을 이탈리아로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며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기도원에 가둬버립니다. 어디서 그지 같은 것들이. 이때 네가 여기 있는 자신의 친엄마가 심수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석경은 넌 가짜거든. 넌 더러운 개자식의 핏줄이야. 아빠에 대한 배신감과 엄마에 대한 미안함으로 기도원에서 탈출해 아빠에게 복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심수련이 먼저 주단테를 납치해 일본으로 보내죠. 이때 주석경은 아무도 몰래 일본으로 가 정신병원에 갇힌 주단테의 모습을 두 눈으로 마주합니다. 마치 기도원에 붙잡힌 주석경을 보던 주단테처럼. 세 번째 시즌까지 이어갈 정도로 핫한 드라마 펜트하우스. 고구마와 사이다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달고나가 놓친 사이다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자석.